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베드입니다. 대구 동구의 한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 만들어진 깊게 파인 구멍 때문에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영상을 한 엠베드 회원이 올려주셨습니다. 마치 타이어에 구멍이라도 난 듯 차량 아랫부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네, 이곳이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큰 구멍이 있었던 곳인데요. 지금은 도로 보수 공사를 통해서 차량들이 통행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게 됐습니다. 또 다른 엠벤 회원은 무성이 자란 가로수 탓에 가로등의 불빛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주기도 했는데요. 시민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미리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닷새간의 긴 추석 연휴 동안 집을 비워두시는 분들 많으시죠? 다가오는 추석 명절 빈집털이 예방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연휴 기간 쌓인 물건들은 빈집이라는 것이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신문 등 배달품을 받지 않고 우편함에 전단지가 쌓이지 않도록 경비실에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고층이라도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 때는 특수 형광물질에 페인트칠을 해두면 옷과 신발 등에 묻어도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절도범을 잡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. 가까운 지구대에서는 무료로 창문경보기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엠벤 설문조사에서는 이번 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기대와 우려를 알아봤습니다. 가장 많은 분들이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 관료가 독점한 과도한 권력이 분산되는 구조를 구축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공공연한 청탁이 오가던 권액이 사라지고 청렴한 사회가 도래할 수 있도록 작용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이번 주 엠벤에 올라온 재미난 영상입니다. 한 화공이 무언가를 열심히 그립니다. 가만히 지켜보니 섬세하게 표현된 용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요. 이 영상의 주인공은 민속촌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공인데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해 행사 준비를 위해 놓아둔 합판에 즉석해서 보여준 퍼포먼스였다고 하는데요. 이 멋진 그림으로 보여준 한가위 메시지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. 모바일 엠벤이었습니다.